경상북도는 최근 러시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겨울철새의 이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과 방역 취약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재접종하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우선 가금 집단 사육지인 포항, 경주, 영주, 칠곡, 봉화 지역 6개소에 대해 방역 강화와 집중적인 예찰 활동 등 조기 차단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밖에 방역 차량을 동원한 소독 지원과 소독약품 배부로 상시 차단 방역 의식을 높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혹한에 대비해 가축 관리 요령을 양축 농가에 적극 교육할 계획입니다.